북한 미사일 발사는 이제 과장 좀 하면 뉴스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빈번해졌습니다. 오늘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는데 이달 들어서만 여덟 번째입니다. 미국의 항공모함이 제주 앞바다에서 훈련을 한 데 대한 반발로 보이긴 합니다만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건지가 점점 궁금해집니다. 구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쏜 장소는 황해북도 중화 일대로 지난해 말에도 도발했던 곳입니다. 합참은 미사일이 동해 방향으로 370km를 비행했다고 밝혔는데 한미 해군이 연합훈련을 하는 동해안이 사정거리에 들어옵니다. 오늘 제주도 남쪽에서 연합훈련을 한 미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항을 겨냥한 겁니다. 미 항공모함이 한국군과 연합훈련을 진행한 건 현 정부 들어 세 번째로 북한은 그때마다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. 대규모 연합훈련을 하는데도 심지어는 김정은이 김주애를 데리고 나타날 정도로 그 정도의 그 자신들의 핵에 대한 자신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되고. 군 당국은 이번 미사일도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KN-23으로 보고 있습니다. 이번 미사일 발사는 자유의 방패 연습 시작 이후 여섯 번째로 지난 23일 방사능 쓰나미를 일으킬 수 있는 핵어뢰 시험 발사 이후 나흘 만입니다. 합참은 북한이 공개한 핵어뢰가 아직 초기 단계로 발표가 조작됐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. TV조선 구민성입니다.